제가 서브 연습을 좀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알려주셨던 스텝스대로 서서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서브 알려줬을 때는 라켓을 좀 이렇게 위로 빼라 그랬는데 이건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선수들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마론 같은 경우는 얘를 던지고 라켓을 좀 늦게 빼더라고요. 같이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던지고 나서 라켓을 이제 빼서 뭔가 하나 되는 동작으로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던지고 멈췄다가 나가려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이걸 좀 통일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저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빼는 걸로 좀 만들려 그러거든요. 제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스탠스를 일단 이렇게 쓰잖아요. 이쪽으로 커트 넣는 게좀 어려워요. 여기서 이쪽은 쉬워졌는데 이렇게 서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놓은 요 모션에서 회전 서브는 어떤 느낌으로 넣어야 될지. 우리가 손이 두 개잖아. 네. 근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 보통 이렇게 같이 빼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 닫기를 확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 네. 근데 자녀 모션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던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 뭐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런 거냐면,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 각을 또 바꾸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잡혀 있는 각에서 쳐야 되는 상황이 많고,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가속도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리고 토스를 짧게 했을 때랑, 이게 이렇게 길게 했을 때랑의 차이가 또 있긴 한데, 조금 이렇게 높이 던지는 걸 나는 좀 추천을 해. 왜냐하면, 이 던지는 사이에, 던지고 내려오는 어떤 이게 정확도만 있다면, 이 내려오는 힘을 받아서 넣는 서비스가 또 힘도 있고, 또이 던지면서 내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순간의 여유를 또 찾을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너가 던지는 높이가 별로 높지가 않아. 이렇게 뒤로 뺀다. 뭐 이렇게 뺀다. 그러면 이렇게 뺀다. 그러면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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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순서대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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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이렇게. 좀 높이 던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들어가는 모션 있지.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쓰는 모션이 뭐냐면 넣고 빼고거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근데 이게 뭐냐면 넣고 빼고인데 지금 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뺀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넣고 빼고. 확실하게. 넣고 빼고가 돼야 돼. 지금 보면 넣고 빼고. 그래서 이 나중 가면 이게 이렇게 뺄때 이제 이 서비스가 나오는 거거든. 뺄 때. 던지고 빼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던지고 빼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여기서 저쪽으로 못 넣는 이유는 당연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쉽겠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갈 때 약간 모양을 이렇게 이쪽으로 흘리는 느낌이지.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어렵거든. 근데 이게 오픈이 돼 있으면 오히려 넣기가 쉬워. 일로 넣기가. 커트는요? 커트지. 이렇게 해서 커트지. 이렇게 커트가 들어가야지. 커트도 똑같이 약간 옆으로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얘를 조금 뒤에서 맞추면 일로 넣기가 쉬워. 여기서 맞추면 여기서 넣기가 어려워. 여기서 맞지. 근데 너가 타구점이 명치를 기준으로 좀 앞쪽이야, 지금. 예, 많이 땡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앞으로 명치를 맞추려고. 기준으로 항상 뒤에서 맞춰야 돼. 명치를 기준으로 뒤에서 맞춰야 돼, 뒤에서. 그냥 보통 일반 서브 들 때도. 근데 요 앞에서 맞추라고 하들 하지 않아요? 약간 요 이렇게 때리는 그러니까 느낌으로. 이 앞에서 맞추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왼쪽에서 맞추는 게 아니야. 전좀 앞에서 맞추는구나, 이게 너무. 지금 명치잖아, 네. 여기가. 명치보단 뒤에서 맞춰야 돼. 요쯤에서. 여기서 맞추면 다 나가서 맞춘 거야. 여기서 맞추면은 저기가 넣기가 어렵지. 얘를 더 이렇게 땡겨와야 돼. 여기
여기 얘를 더 이렇게 당겨 와서 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맞추면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서서 높이 던지는데 여기 어우 잘한 것 같은데 여기 그렇지 거기서 맞춰야지. 거기서 맞춰야지. 명치 오른쪽에서. 여기 연습을 좀 해야겠네. 여기가 간인가 간 네. 여기 여기 어 갈비뼈 안에 있는 요 간 이게 간이지 간 간에서 맞추라고 간. 썸네일 나왔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롱도 보면 다 여기서 맞추. 이렇게 딱 던지고 네, 여기서 그리고, 이게 딱 튼다고, 그렇지? 딱 이렇게 튼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붙어 있어. 여기서 맞는 거 같아. 어. 어쨌든 여기서 던져서 여기. 아이 각도 이절로 가네. 여기 몸을 좀 쳐야 되나? 준비해봐. 너무 많잖아? 준비해봐. 얘가 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가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네. 내리는 건 어렵다고. 네. 근데 이렇게 있다가 세우는 건 쉽단 말이야. 얘가 준비 자세에서부터 던질 때 얘가 내려가 있어야 된다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너는 이렇게 돼 있어. 네. 처음부터 커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네, 지금 저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당겼어. 네. 그지? 네. 그럼 갑자기 여기서 네가 세워서 넣는 게 어렵다고. 오히려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맞추거나 네. 이렇게 있다가 맞을 때 이렇게 세우는 거는 더 쉽단 말이야. 그래 어? 그런 거예요? 얘 여기서 요것만 딱 당겨주면 바로 라켓이 쓰잖아. 지금 일자 넣는 거지. 네. 그지? 야, 스탑. 봐봐. 준비.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당겨요? 아,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으면 되잖아, 여기. 그래요? 선수도 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지. 에이. 봐봐. 나 그렇게 하는데? 야, 여기 있으면 반칙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라고 차라리 네네. 이렇게 차라리 네네. 이렇게 하라. 아,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 네네네. 근데 너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앞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실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니까. 스탑. 그렇지. 어? 그럼 네. 얘를 좀 더 이렇게 당겨 이렇게. 그렇지. 네. 그럼 중앙이지 지금 봐봐. 네, 몸 중앙. 그렇지. 네. 중앙이잖아. 여기서 던져. 그래. 어? 그러니까 제 몸의 앞에서 던지지 말고 몸 이제 중앙에서 던져 맞춰야지. 저는 어쨌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아 여기가 기본이고 던져서 이렇게.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여기서 시작해서 네.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서 넣는 게 어려운 거야. 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아, 뭐, 그냥 일자잖아.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도 지금 잘 보이잖아. 여기도. 그렇지? 그럼 얘를 약간 이렇게 해. 이렇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몸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얘도 지금 봐봐. 라인 어디야? 몸 앞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면. 아,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너는 지금 약간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 자세가. 그럼 네가 약간 이렇게 나왔어. 네.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럼 얘도 이렇게 나오라고. 밖으로. 몸만 나오고 팔은 안 나왔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얘도 같이 나오면 얘도 라인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넣는 건 어렵지가 않지. 아... 거기 있으면은 훨씬 더 지금 던지기가 쉽잖아. 그렇지.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넌 지금 일직선이 아니야. 그래요? 이렇게 맞아. 속으로 맞는다. 얘가 약간 내려간 느낌이어야지 일직선이야. 너는 내게 있어 항상 특별해. 모든 숫자엔 빨갛게 늦게까지 하고픈 거 하고